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전문가 프리즘 21입니다. 오늘은 배터리의 원리와 종류 그리고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는 화학 물질의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보유하는 장치입니다. 배터리의 전기와 반응은 전류를 사용하여 한 물질에서 전자를 이동시켜 수행됩니다.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볼타는 역사상 처음으로 짧은 화학 과정을 통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안정적인 전류를 생성한 이래로 과학의 중요한 발전인 이른바 볼타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배터리의 단자 또는 전극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며 전원 셀은 양극 및 음극 단자가 전기 회로에 연결될 때마다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배터리는 크게 기본 배터리와 2차 배터리 전지로 구분됩니다. 기본 배터리는 1차 전지라고도 하는데 조명, 카메라, 시계, 장난감, 라디오 등과 같은 많은 휴대용 전자장치에 간단하고 편리한 전기 공급원입니다. 2차 전지는 전지에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화학 반응을 되돌릴 수 있는 전기화학 전지를 사용합니다. 배터리의 에너지가 고갈된 후에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식 배터리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산 배터리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차량에서 조명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납산을 포함하는 충전식 배터리 유형입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는 니켈 산화물 수산화물과 금속 카드뮴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충전식 전지의 한 유형입니다. 니켈 금속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휴대용 전동공구 등 일상생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원격 자동차 포부와 같이 전류를 많이 사용하는 장치에 사용됩니다. 알카라인 배터리는 양극으로 이산화망간을 사용하고 음극으로 아연 실린더를 사용하여 외부 회로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아연 탄소 배터리는 전해질이 있는 상태에서 아연과 이산화망간의 전기화학 반응으로부터 진류를 제공합니다. 코인셀 배터리는 배터리에는 기술자가 배터리 사이의 전해질을 저촉시키는 분리기가 있으며 전기를 생성하는 이온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공기아연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아연을 공기 중에 산소로 산화시켜 작동합니다. 밀폐형 납산 배터리는 높은 부하 전류에서 잘 작동하며 오토바이와 전지형 차량, 휠체어, 스쿠터, 보트에 사용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3D CAD 솔리드웍스로 배터리를 설계해 보겠습니다.